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겼다고요. 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요. 12월 현재까지 올 들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총 8만 6천 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체 거래 중에서 월세 아파트 거래가 41.7%로 2010년 관련 통계 조사 공개한 이후로는 최고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38.5% 정도였으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7%대 전후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요.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이어가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고 내년 금리 인상 레이스가 좀 종료되더라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어서 네. 뭐 1인 가구나 월세를 수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난 것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월세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대출 이자를 감내니 월세를 차라리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이사 시즌이 시작이 되면 전세 시장에 큰 장이 섰다고 하는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울 대표 학군지들도 전세 시장 빙하기를 못 피해 갔다고 하죠. 어떤가요? 예, 보통 전세 시장에서 새로 입주하는 큰 대단지가 있으면 네.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좀 저렴하게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싸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입주하는 서울 강남 개포지구 쪽에 새 아파트 입주 전세 물건이 좀 나와 있는데도 수요자들이 전세 계약을 좀 하지 않는다는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전세 대출 금리 문제 때문에 전세 계약을 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전세 가격들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소위 이제 역전세난 같은 오히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 역월세 같은 임대인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월세 형태의 이자를 지불하는 이런 사례들까지 나오면서 소위 이제 학군 우수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싼 전세조차 계약이 좀 어렵다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는 게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시장 낙폭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집을 팔지 못하고 대신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소유자들의 물건도 늘어나고 있어서요. 당분간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강남권 같은 대표적인 학군 우수 선호 지역에서는 자금력이 좀 있는 세입자라면 전세를 좀 유리하게 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에서도 시세보다 절반 하락한 매물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반포라든가 대표적인 투자 우수 지역, 선호 지역에서도 좀 가격이 전고점 대비 대폭 낮춘 금매물 거래 사례들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증여라든가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 거래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에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한 처분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년까지도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 그 정도로 가격을 낮춘 물건이 아니면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동일한데 가격 낙폭이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강남권 투자 선호지
지역에서도 금매물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4분기 중심으로 나타난 가파른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가격 하락의 확산을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네. 흐름이 내년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건설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 국토부 공식 통계로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4만 7천 가구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 미분양이 4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서 지역시장의 미분양 우려가 특히 큰 상황인데요. 이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얼마 전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도 예상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게 집계가 되면서 청약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도 한동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혹은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들도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좀 높더라도 곧 평가하고 상품성을 이제 점점 세심히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해서 확실하게 시세 차익이 좀 확보가 되거나 투자성이 있는 곳에만 청약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미분양 마케팅을 이제 과거 하락기처럼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분양가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같은 것은 기본이고 옵션 품목을 뭐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던가 뭐 일부에서는 계약금을 내면 계약금에 대해서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계약자를 소개하면 계약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지불하는 마케팅 같은 것들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계약 해지 사례들도 나온 건데 네. 말씀하신 사례는 서울은 아니고 전남 광양시에서 지난 10월에 청약 접수를 했던 이제 중소규모의 단지인데 네. 청약이 미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측에서 입주자 모집 자체를 취소하고 계약하신 분들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분양을 연기한다라고 통보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미분양이 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예 계약을 이제 청약 계약을 다 폐기하고 일단 지은 다음에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분양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분양 상황들이 심화되면서 이런 미분양 마케팅이나 당첨자들의 계약 해지 혹은 공급자들의 계약 중단 뭐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한평군에서도 그 1순위 청약에서 단 한 건도 신청이 없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네, 지금 전남 한평군 대동면 쪽에 이제 좀 규모가 작은 단지인데 이런 식으로 지역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청약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이제 시장의 청약 경쟁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인허가를 받아둔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5만 가구 육박하는 미분양이 연말 연초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나면 최대 한 7, 8만 가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청약시장도 계속 좀 안 좋아지고 관련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자금 경색 우려 같은 것들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급자 쪽 중소규모 건설사들에 대한 리스크도 최근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급자들도 이제 미분양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서 이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내년에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통계 조사는 지금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발표한 건데요. 1200여 명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39.8%가 내년에 집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60.2%가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수치상으로 보시자면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6개월 전에 같은 조사에 비해서는 집을 살 의향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이 일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 추가 하락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집을 사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줄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고요. 특히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의 급매물 중심으로 좀 저가 매입을 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종전과는 달리 신규 분양 청약 같은 것들도 좀 비선호 방식으로 좀 꼽히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구매 의향이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약세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다라는 의향을 이제 표방을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진 것을 또 집을 사지 않는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꼽았다고 하니까요. 수요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주택 구입 계획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최종 확인은 필요한데 네. 국회 등에 따르면 일단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종부세 중과세율을 저희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을 좀 축소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2주택자들은 이제 앞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기본 공제 구간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12억 원까지 그리고 기본 공제를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1차적으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나와서 이 내용들이 최종 국회에서 다른 이제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는 내용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오늘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내년 주택을 거래하려는 분들은 좀 언제쯤 이 집을 사는 그 타이밍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 된다라는 데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물가나 경기 침체 변수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르고 오름세가 멈추더라도 일정 고금리가 유지될 걸로 예측이 대부분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 기간 집값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금리 인하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값의 반등 역시 너무 섣불리 기대를 하는 건 좀 금물이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좀 이른 적기를 따지기보다는 시장 상황들을 계속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 좀 바닷권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지역의 수급 상황 그리고 급매물 거래 상황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인 지표로는 급매물 중심이더라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전세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는 시점이 시그널이 될 수는 있어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이런 지표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